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리프팅 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일명 플로우 리프팅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휴식으로부터 나온다는 슬로건을 걸고 만든 만큼 이 크림을 발랐었을 때 뭔가 얼굴에 진정이 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향에서 특히 그리고 촉감에서 그리고 텍스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리뷰도 많이 하고 실제로 피부과에서 일을 하면서 제품이란 제품은 정말 많이 써봤는데 텍스처라든지 발림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향도 정말 중요하고 뭔가 발랐었을 때내 피부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제품들이 저는 좀 오래 쓰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텍스처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요즘에 많이 뜨는 보톡스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보르피린을 이한 통에 꽉꽉 담아서 약간 쫀쫀하고 뭔가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텍스처를 준 크림이고요. 탄력 부스팅, 탄력 시너지, 탄력 방어막 이렇게 총 3종에 새어나갈 틈이 없는 그런 탄탄한 탄력막을 제공한다고 해요. 특히나 보습 성분으로 엄청 유명한 시어버터하고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이제 없잖아요. 이두 가지 제품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딱 발랐을 때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발라보면서 먼저 텍스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리프팅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피부가 처진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데 피부가 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리프팅 크림이라도 발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된 거예요. 저같이 요즘에 좀 시간 없다. 근데 집에서 홈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한번 보시면 제품은 이렇게 보호막이 쓰여 있고요. 안을 보면 이렇게 알갱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발라봤는데 이게 배우 고현정님이 제품 기획이나 디자인 조향까지 디렉팅한 브랜드래요. 딱 고현정 하면 피부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알갱이 타입이 있어요. 뭔가 바르면서 이렇게 톡톡 터지는 듯한 느낌? 이게 약간 레몬이랑 소나무 그런 향들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향을 가지고 조향해서 자연의 향이 느껴지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얼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바를 때 이거 딱 옆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보면 이게 약간 텍스처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뭔가 똑똑한 캐비어 같은 알갱이? 그래서 이렇게 리프팅 크림이니까 요런 데 위주로 좀 많이 발라주고 보습 필요한 곳 그런 데 위주로 많이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에 랩핑이 된 듯한 그런 탄력감도 주고 제가 요즘에 크림을 발라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요즘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시원한 느낌도 들고 히알루론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구나를 딱 발랐을 때 느낌이 나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갈라지는 느낌 때문에 뭘 발라도 느낌이 안 나거든요. 뭔가 좀 계속 발라줘야 될것 같고 그냥 유분만 뜨는 느낌인데 이거는 딱 발랐을 때 촉촉감도 딱 느껴지고 이렇게 보면은 광채까지 나고 그래서 이거 꾸준히 발랐었을 때 피부가 되게 좋아질 게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